최양호 박사 모셔서 트럼프를 한번 또 이 발사체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최양호 박사 오십시오. 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 고수돕 얘기가 많아요. 아시안게임.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면 고수돕 친 지 오래됐는데. 아니 짜고 치는 고수돕은 지금부터는 고수... 이봉규와 최양호의 밑장 빼기를 한번 해야지. 밑장 빼기. 예. 네. 야 근데 여기 밑장 엄청 치지게 뺀다. 근데 그 저기 그 우리 문희상 의장님 그거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 뭐예요? 저혈당에는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최고거든. 아, 그래서 먹으러 갔나? 아, 뭘 그거를. 내가 해석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게 최고야. 에이, 가서 먹으면 돼. 내가 능력이 없네. 아이고, 아, 저혈당에 짜장면 탕수육이 최고라서 그거 먹으러 가시구나. 그렇죠. 그래, 짜고 칠 때 우리 많이 드고 드시고 오세요. 밑장 팍 빼면 되니까. 에이, 뭐, 많이 예. 드시고 오십시오. 아, 근데 진짜로 이 미사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자, 9시 6분에 이제 이게 네. 뭐 발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경험이나 이제 뭐 이, 일할 때 보면은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그거 네. 했었잖아, 네. 또 당신도. 이게 징후가 네. 있거든요. 사전 네. 징후가 있으면 네. 그거는 벌써 8시 뭐 정도면은 미군이 야, 한국군한테 쏴줬어야 돼요. 아, 야, 징후가 있다. 네, 알려주죠. 야, 증후, 네. 알려주죠. 없었잖아요. 48분인가 뒤에 쏜 다음에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로 핵탄도가 떴는데도 미군이 우리한테 정보를 안 주면 우리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다음에 지금 9.19 군사합의 때문에 거기 그 비행 항공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보도 없고 저는 딴 거보다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네. 사전에 연락 없고 다 쏜 다음에 저쪽으로 날아간 뒤에 20분, 30분 뒤에 20분, 30분이면 벌써 와 있거든요. 온 게 아니라 이 사람 맞고 다 벌써 다 뒤졌지. 우리 죽었지 다. 아니, 우리는 뒤지고 국민들은 사망하시고 이렇게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한미 동맹의 그런 어떤 신뢰와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진짜 안 보이는 게 저는 걱정스럽고요. 둘째. 왜 아베한테 먼저 전화를 해? 트럼프는. 아,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아니, 우린 패싱이지. 아니 그럼. 우린 재키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러면 졸라서라도 먼저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고 그렇지. 그러면 정보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전화를 해서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그게 바로 저쪽하고 공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워싱턴 DC는 갖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진짜 위기 상황이나 이랬을 때는 신뢰, 동맹, 혈맹 이런 것의 가장 근본은 서로에게 안부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진짜로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저는 걱정이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 지금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최영호 박사 말이 맞네. 지금 미국에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잖아요. 아니 김정은이 방귀 낀 것까지 안 되니까. 아니, 이 사람이 뻥을 쳐. 아니 오른쪽 들었는지 왼쪽 들었는지 다 안 되니까요. 그거 다 아는데. 뻥을 그렇게 치면 안 돼. 네.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발사 징후가 나오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아 이거 ICBM은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심각한 걸로 안 보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한테 심각한 거니까 우리하고 이 발사 징후 정보를 공유했어야 되는데 공유 안 한 거는 한미동맹에 큰 지금 균열이 있는 거다. 야 이거 더 위험한 거다. 동쪽으로 썼잖아요. 동쪽으로. 네. 거기서 90도 꺾으면 남쪽이에요. 90도 차이에요. 아, 이게 실험만 하는 거지. 직접 쏠 때 이렇게 하고 이건 연습이니까 이렇게 쏜 거. 아니 아니 그러다가 이 바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고 딱 90도만 꺾으면 남쪽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네. 그러니까 사전 징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지. 아 이거는 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영호 박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근무할 때는 그렇게 정보 공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청와대에 뭐 이렇게 미국하고 정보 공유가 있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지금 없었다면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 뭐, 난리 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너무 잘하지. 예? 30분 한 시간 전에 아니, 차 움직이는 것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경험으로서 우리 한미 간의 이런 신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나는 100% 동감한 게 9.19 저 군사합의한 거요. 그거 폐기해야 돼요.
쟤네들은 뭐 다 하면서 왜 우리만 지켜요. 우리만 지뢰 제거하고 우리만 벙커 제거하고 그렇죠. 다 했잖아요. 우리만 군사 줄이고 그다음에 저 유엔 제재 2397호에는 무기가 증강되는 무력 이 이 네. 무력은 이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요번 게 이게 다방향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미사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분석이 아,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액체형에서 연료가 고체형으로 가면 거기 갖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네, 네. 제재할 때. 네. 근데 거기서 더 나간 거를 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면 이거는 무력 증강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 제재 사항이라 이거죠. 그런데 무슨 햇소리하고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봄이 왔어요? 봄이 왔다고 대통령이 그러고 김현철이 저 통일부 장관은 내일 간대는데 연락사무소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일 연락사무소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나와요? 저쪽은요 연락소 소장이 임시 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마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관이 가는데 대리면은 그 어디? 아 거기 나와서 나오는구나. 사무관급 나오는 거 아니야 사무관급? 아 그러니까 알기 무슨 야 뭐 야 근데 그러니까 쐈으니까 이거지. 쐈으니까 야 뭐 해줄 거야 까부정 빨리 그것만 접수하고 가라. 어. 그래 장관이 소리 잡으면 예예예 제가 저희가 이거 이런 해드릴게요. 이제 야 여당 대표는 식량 문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통일부 장관은 그거 말고요. 저 이거 해줄게. 내가 접수만 하라고 가라. 야 사무관 네가 가서 받아와. 이거지 뭐. 아니 그 막 그럼. 저 장관이 그렇게 가서 참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근데 지금 저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결정을 해서 800만 불 지금 주기로 돼 있는 게 대북 그 인도적 자원에서 그거 지금 유엔에서 막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갖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도 지금 하고요. 유엔에서 막고 있는데. 막고 있죠. 그다음에 그거 주러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의심인데. 비건하고 볼턴이 내일 모레 와요 한국에. 한국에 이제 딱 오는 걸 알고서 한방 쐈을 경우도 있어요. 야, 뭐 선물 좀 갖고 와봐. 어? 뽕! 지금 한 거고.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ICBM을 한방 쏩니다. 5월 1일 날 자기네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마샬 군도로 또 연습삼아 하나 쏴요. 근데 거기는 1년에 한 서너 번 해요.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딱 그거 보더니 쏜 거예요. 또 쐈더라고요. ICBM 저 적용용. 왜? 네, 요용용.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슨 대화 안 되는데 무슨 가서 지금 뭐 이 칼 갖고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대화장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로 쌓이고 쌓이면은 진짜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싱되고 다 끝난 다음에 아유 어디 다친 데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끝에. 야 피해 이게 아니고 어 아이고 미안해 어제 다친 데 없어 그럼 다 끝난 상황이에요. 다 때려놓고 예 신나게 패놓고선 그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우리는 조금 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아니 최영호 박사 영화 그 바이스란 영화 봤어요? 바이스 범죄 바이스요? 아이 난 이런 식이 아니 트럼프에 대해서 세칭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면서 바이스 부통령 그 네. 얘기 바이스 딕첸이 네. 대통령이 영화 안 봤어요? 예, 뭐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질문이 없지. 그거 보면은 딕첸이가 딕첸이잖아요. 네. 딕첸이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일 때 부통령했는데 사실상 이제 군사 공격 이런 건 딕첸이가 조종했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라크 전을 말하자면 그 딕첸이에 의해서 진짜 대량 살상 무기도 없는데 자기의 만들어가죠. 어떤 그 이익과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익, 자신의 헬리버튼 그 CEO의 이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기름 뭐 이거 확보 이익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물론 그거 좌파 선동 영화가 처음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난 그 영화 보면서 무서운 게 미국의 정치 지도자, 그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남의 나라 전쟁 일으키는 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눈 하나 뭘 깜빡해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예. 그거는 야 이거 한반도에 뭐 하나 때리고 그리고 지금 미군 철수하는 거 이런 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겠구나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들어온 정보로 이해하면 네. 5월 9일 날 네. 미국이 ICBM을 하나를 더 쏘겠답니다. 지금 치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기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건데 네. 그래? 한번 쏴봐. 우리 하나 더 멋지게 한번 불꽃놀이 해줄게. 이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한반도 긴장도는 확 올라가고요. 진짜 봄이 아니라 다시 빙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이제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하면서 뭐 이 뭐 논평을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국가 안보는요 2017년 전으로 돌아갔고요. 한반도 평화는 예, 경제는 2007년도 외환위기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표현을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맞는 얘기 같은데. 이 뭐 전혀 진전이 없고 뭐가 나간 것 같은데 다 10년 뒤로 가고 먹고 사는 일은 10년 뒤로 가고 죽고 사는 일은 지금 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진전이 없고 지금 트럼프가 그 이번에 그 발사 단거리 발사체 북한이 쏘자마자 트럼프는 약간 처음에는 열받았다고 그래요. 열받았죠. 엿먹였다 그랬죠. 참모지 외곽간 참모들한테 야 김정은 저놈이 나한테 엿먹였네. 이러고선 프레스에 발표한 거는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발표는 꼭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잠옷 갈아입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게 트윗이 아니에요. 트윗하는 거 나가는 거요 모든 게 다 계획되고 스크린하고 참모들이 봐서 그 오케이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 계획된 걸로 하는 거지. 직접 이거 안 하고 다 참모들이 다 하는 거 우리는 그냥 트럼프가 잠옷 갈아입고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술 한잔 먹고 열받아서 한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래 참모들이 맞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드러난 이 하노이 이후에 드러난 것들은 그래도 트럼프가 독선적으로 자기 혼자서 막 천방지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막고 조정하고 견제하는 참모진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게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도 나왔는데 나왔고요. 이번에서도 단거리 미사일 쏘고 트럼프는 열받은 게 백브리핑에 나왔는데 실제로 발표할 때는 대화를 계속한다. 계속하고 있다. 아직 김정은이 네, 뭐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믿고 있다. 이거. 저런 건 있어요. 트럼프 측 인사들 얘기는 자기네들이 가장 최상의 업적으로 한 것들이 2017년에 북한이 미사일 한 방도 안 쐈거든요. 그거를 최고의 업적을 했는데 거기에 요번에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 업적이 업적이 확 나가죠. 나가죠. 그냥 발사체로 그냥 해라. 네, 한번 그러면 쉬었다 가자. 근데 참 웃겨요. 미사일로 우리도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전술 유도무기. 네. 전술 유도무기의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 뭐예요? 미사일. 전술 유도무기. 그렇지. 미사일이에요. 그게 미사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체, 미사일. 우리는 한국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되고요. 아니, 트럼프는 급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ICBM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다른 나라죠. 미국으로 넘어오고 괌으로 넘어가는 그 거리는 아니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그 더욱더 위험한 거죠. 이쪽으로 쏘는 거야. 아유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거기요. 내일 아닌데. 뭐 그리고 지금 바빠 지금 막 뮬러 보고서도 다 안 끝났는데 그리고 그래서 요새 저기 거기 또 뭐 고용 지표가 조금 뭐 흔들리는 것 같고 뭐 FOMC에서 뭐 이 그 금리도 인하 안 하고 그러니까 나 굴치 아파 이거나 할래. 이러면은 진짜로 근데 지금 그 깨진 틈새 이거 메꿔야 돼요. 정보도 안 주죠. 그다음에 뭐 아베한테 왜 먼저 전화해요 어저께 우리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야지 의논할 거면 근데 오늘 전화를 한다 그러고 이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하고는 전화 안 하고 아베하고만 전화하고 어저께 전화하고 이제 전화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하는 척 그냥 시중만 아베하고 통화했다 아베하고 통화했고 내가 아베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걔한테 들어 그리고 잘 잤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가 너 전화 안 했다 그러면 또 난리 나니까 나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아베하고 잠시만 김정은을 쐈는데 이 말이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아베 동생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ICBM은 아니고 일본으로 가는 사정거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뭐 너무 호들갑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이 합동작전에서 그럼 아베가 지금 그 문재인은 어떻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전화해서 대충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문재인 신경 쓰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김미영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베가 요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베가 요새 공화반이에요 지금 그럼요
트럼프 말 되게 잘 들어요. 왜냐면 네. 7월 달에 참여 선거 있거든요. 아. 거기서 깨지면은 완전히 이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베도 절체정명. 아 그리고 진짜 아베가 요번에 저 미국에 와서 저 이방카 뭐 생일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서 아 거기에 지금 관세 전쟁 붙어 있거든요. 미일 간에. 미일 간에도 붙어 있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하는데 가서 살살살 했거든요. 선거 끝난 후에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어 그래 그러자 그러고 네. 보냈어요. 네. 근데 거기다 딱 도착하기 전에 트위터로 딱 날렸잖아요. 네. 5월 말에는 미일간의 관세는 끝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아, 바짝 달라붙어. 다른 거 관세 거기 붙어봐요. 참의원 선거 저 7월 달에 깨지면 그러면 아베가 이 짜놓은 그 이 시계 시간표가 다 망그러지거든요. 그렇죠. 막 몸이 바짝 달라붙어갖고 지금 트럼프가 아우 배고픈 것 같아 그러면 딱 신라면 끓여오는 지금 그 정도는 돼 있어요. 그렇지. 예. 근데 그 아베는 그 영리한 거 아니에요? 아우 그렇죠.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가셨다며? 아니 자기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트럼프는 사인을 자꾸 주면 자 당신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잠시 곤란해 하고 자꾸 신호를 줘도 하고 뭘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뭐 소통도 잘하고 저 뭐 다 잘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런 점에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옆에 있는 참모들이 잘못됐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참 그는 최영호 박사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이상한 행동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참모들이 잘못됐다고 네.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달라요. 저는 청와대 근무해보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참모를 잘못 뽑은 저 궁극적인 책임은 있지만 아니, 잘못 뽑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잘 뽑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놈들 뽑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사람은 참모들이 잘못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고집과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그게 믿고 싶지가 않은 현실이니까 아, 네. 그런 거죠. 뭐야? 대통령이 그쪽 좌파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좌깜빡이도 켰다고 우깜빡이도 켰는데 네. 저는 사거리에서도 좌회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 사거리에도? 피턴을 하면 하지. 저는 좌회전 절대 안 합니다. 일생을 그래. 예, 우리 뭐 좌깜빡이라는 거 다 네. 빼놓고 시작하는데 그래도 야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대통령인데 이 한국에 아 저분이 진짜 저럴까 그럼 네.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네. 국민으로서. 네, 그렇죠. 예, 이제 진짜로 위험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면 이제는 판단하시고 진단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이거를. 아, 지금 뭐 우리나라 아까 네. 뭐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뭐 패싱 분위기고요. 지금 뭐 거기도 이제 이 진짜로 지금 가보시면은 워싱턴 DC는 완전 대선 분위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얼만큼 도움이 되냐는 딱 잣대로만 지금 하는 거고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북핵이 꼬이고 오면은 사실 거기는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트럼프 성격에 뭐 짐을 내가 왜 매달고 가지?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고. 특히 이제 지금 미중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얘기는 좀 이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나가는데, 일단 이 자기의 최대 업적 세 가지 중에 하나, 그것에 이제 뭐 북미 간의 이런 이 북핵 문제 이것들이 사실 뭐 흠집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만. 예. 관리를 하는데 근본적인 것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진짜 비핵화가 가느냐? 그건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아까 최영호 박사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쐈어. 쐈는데 트럼프는 막 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자식이 이거 쏘고 앉았어. 이거. 그래. 그러니까 단거리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쐈다고 내가 흥분하면 우리 국민들 내 표해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발사체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대신 ICBM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대북 자기네 미국 국민들을 보기 위해서 ICBM 이번에 요격 훈련 한다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5월 1일 날 하고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9일 날 또 쏘는 거예요. 9일 날 쏘는 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쏘는 건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쏘는 거 없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왜 쏘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북한은 저거 단거리 미사일에서 미국이고 감이고 상관없는 거고 만약에 장거리 쏘면 우리가 ICBM 요격하는 거 훈련 바로 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부 관리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관리하겠죠. 요게 이제 어떤 우선은 대화의 틀로 나와서 비핵화를 한 번 더 쪼아보려고 고수도발 한 번 더 치려고 한 번 더 쪼아보려고. 근데 이런 이제 징후를 이제 사전에 이제 뭐 얘기해 주는 부분이 얼마나 이제 이 중요하냐면 이 북한이 이제 도발하기 전날 사실 대통령께서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군 그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지시했냐면 군사합의 잘 이행하고 긴장 고조 안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네, 네. 봄 얘기하고 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사실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뒤에를 가격을 한 거죠. 김정은이가 오 어떠 대고 거기서 쏴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김정은이가 보통 놈이 아니네. 아, 뭐, 다. 이 와중에 쏘는 게 머리도 있고 깡다구도 보통 깡이 아니고 아니, 치밀한 계산을 안 했다. 계산 이건 치밀한 계산. 정도가 아니죠. 네. 이런 저강도의 도발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 ICBM 앞으로. 쏘면 지가 죽으니까. 아 죽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이 단거리를 쏘면요. 유엔에서 지금까지의 그 이 뭐 관심이 뭐였냐면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없었어요. 자 거기서 거리가 멀어지거나 뭐가 더 이 증가되지 그렇지. 않는 한 뭐 그 미하의 것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또 추가적으로 없으니까 그렇지. 아 해보셔 뭐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김정은이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아 미국한테는 아 장거리 중장거리를 안 쏘면서 내가 당신들하고 지금 저 싸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한테도 아베가 자꾸 죽하던지 김정은한테 네, 한번 만나자고. 그러니까 일본 니네들한테도 내가 지금 쏘는 거 아니다. 김정은이가 오로지 저 내가 먹을래는 대한민국이지 요거 내가 쏘는 거니까 미국 일본 안심하시고 괜히 나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빨리 가져와. 아유 진짜 이거 아니에요. 듣다가 통일부장관 가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 예 뭐 이거 대통령 휴가 가고 빨리 가져오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치밀한 계산하는 거야. 아까 전문 용어 쓰셨잖아요. 뭐, 짜고 치는 고수도. 우리는 그때 밑장 빼기를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우리가 이 어떤 이 균열을 본 거는 뭐 이게 소련제 이스칸데르? 네. 그거라는 네. 그것도 네.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요번에 그 이렇게 저 기차로 갔다가 기차로 싣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오. 기술을 뭐 알제리나 뭐 이런 데서 갖고 왔다는데 징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 그래서 야, 이번에 모스크바 푸틴 만난 게 아니 그러니까 푸틴도 예 이스칸데르 이스칸데르가 무슨 뜻이냐 알렉산더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 발음으로 하면 이르칸데스가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네, 네. 예, 이걸 전부 다 먹으면 잡은... 그러니까 이 그런 것도 이게 조금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박사님 그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장난처럼 웃으면서 얘기. 아니 그저 이 양반이 내가 웃는 얼굴이라서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면서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아 이번에 푸틴이 아 여기까지 생각 못했네. 뭐, 푸틴한테 김정은이 간 거는 지금 최양호 박사는 거기서 이 이스칸데르를 열차로 실어서 가져왔다고 보는 건데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지금 있다는 예, 예. 나는 알아보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푸틴한테 가서 형님, 네 형한테 지난번에 가져간 거 있잖아요. 이스칸데르 그거 지금 다 지금 조립 다 끝나고 이거 했는데 며칠 있다 형님 내 이제 시험 발사할게. 알렉산더 앉아네. 형님하고 나하고 이거 다 이거 동네 이 동네 다 우리가 먹자는 거 아니야. 알렉산더 내 시험 봤을 때 형님 그게 알고 있어요 계세요? 아니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형님. 이거네 이거. 아, 형님이 21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지. 김정은. 내가 그러면 여기서 협조해서. 그리고 발사하고 그 발사 그 이 실험 자료는 제가 다 드릴게요. 뭐 저 러시아도 그거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러니까 푸틴은 알렉산더의 욕망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이스칸데르 직접 시험했다간 트럼프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으니까 경제 제재 이런 것처럼 골치 아프니까 그렇죠. 얘가 내 동생이 알아서 해준대네. 지가 알아서 나는 못 이기는 척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돼. 그래. 알아서 해준대네. 전문용어로 오메 내 새끼지. 오메 내 새끼. 오메 내 새끼 잘 왔네. 네. 그거 가서 허락 맡으러 이번에 푸틴한테 가가지고 둘이 짝짝꿍 짝짝꿍 하고 그 다음에 쏘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평론가들도요 외국어 좀 알아야 돼요. 자 세계를 호흡하는 한국 외고대학교를 나서 이렇게 아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알렉산 이러고 잡아내는 평론가 몰랐네. 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뜻인지 몰랐네. 이스칸데르가. 아이고 뭐 외대 근처 다니셨잖아요. 그럼 뭐 주소 들으셔야지. 정외과에서 학교, 학교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이스칸데르가 아 그러네. 야 이렇다 보면은 이걸 해석을요. 잘해야 돼요. 간단하게 네. 해석해야 될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이스칸데르가 러시아에서 이게 정식으로 도입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이런데 지금 이거를 쏠 수 있는 실험하고 쏠 수 있는 나라는 김정은이밖에 없다. 야 그럼 여기서 또 고스톱이 나오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진짜로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정보를 안 주면 지금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지금. 근데요 이스칸데르가 원래는 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500km 넘는 사거리도 있는데 요번에 예. 240km에 맞춰서 이스칸데르 훈련한 거는 푸틴의 어떤 이스칸데르가 이거래. 그러니까 보통 발사 미사일은 예, 포물선인데 예. 이스칸데르는 날라가 가다가 쉬어서 타격 지점에 와가지고 올라가서 때린대요. 예. 안 잡힌대 레이더에 스커드 이런 거에 못 잡힌대요. 페이치 못 잡는 이게 미국도 겁내는 러시아 무기라는 거예요. 이스칸데르가 예. 미국이 왜냐면 저걸 뭐 잡아야죠. 요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격이 안 돼. 밑으로 와서 타격 지점에 올라갔다가 그냥 예. 때려 꽂으니까 이게 미국도 겁나는 무기인데 이거를 러시아에서 실험을 하면은 미국이 이거 너 나한테 하는 거야, 나 이 새끼. 너 한번 경제제재 혼나볼래 하니까 못하고 있었던 건데, 김정은이 시켜서, 김정은이가 하는 거네. 그 사거리만 방으로 좀 줄이고. 아니, 애초에 연료만 들으면 그거 딱 그렇지,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딱 대한민국용으로. 그러니까 일타쌍피네. 대한민국 그러니까. 겁주고, 그 다음에 푸틴한테, 자, 아니, 상납. 부티한테 아저 형님 저 실험 다 했고요. 자 우리 형님 저 알렉산더 대왕으로 가는데 협조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가 잡았어요. 그 딱 240km. 네. 그 실험할 때 일타 쌍피네. 쌍피고 아 그리고 형님 저 우리 열차 맨 끝에 그 차량은 그냥 비워놨으니까 알아서 좀 해주세요. 뭐 또 거기 뭐 또 뭐, 네. 이스칸데르. 아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이제 뭐 다. 이게 저희가 약간 그 상황극처럼 우스갯소리처럼 하는데 이게. 예,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국제정치가요. 이게 그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 이스칸데르 알렉산더 이 대단하네 이게. 요 240km라는 게 딱 뭐냐면 우리 그 사령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용인. 예, 용인. 예. 딱 예. 용인이 되는. 예. 예. 아 그러면 수도권이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딱 용인. 2,500만에서 3,000만이 사는 그런 지역에 이걸 또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번에 또 웃겨요. 방사포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쐈어요. 아. 이것만 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인 때리면서 방사포 쏴가지고 수도권 뭐, 박살내면서 용인 딱 사령부 때리고. 그거 다 한 거예요. 그걸 섞어서 하니까 이게 뭐 미사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세밀하게 이 돼 있는 그런 이 군사 작전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자기네들도 9.19의 그 군사 합의 이거 뭐 위반한 거거든요. 이랬을 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자, NSC 딱 열어서 9.19 군사합의 폐기한다. 아. 그걸 전언하셔야죠. 그렇지. 강력하게 나와야죠.